내다 왕마 근처에 있어. 여신은 감기 따위 걸리잖아. 그 일본 쪽 표현에서는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곧장 나오던데. 소금 뿌리려고. 아무리 팔릴만한 물건을 들여와도 또 위지가 또 결함품들을 계속 가게에 들여와가지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 오히려 적자인가? 네가 있으면 아쿠시즈 교도들이 꼬인다고. 나스쿠시즈 교도 전문전. 자본금이 들지 않는 만드라고라? 자신이 직접 이제 소재를 잡아와가지고 이번에 추가 모보로 나온 이 가지색 포이즌 만드라고라 이놈들은 높은 확률로 침묵 상태를 만드나봐요. 익사 쏭미키 ゴッドレクイエムとは女神の愛と悲しみの鎮魂か。 ソードマスターの力甘く見るなよ。 ルーンオブセイバー 行くぞ。 かかってきなさい。 もう大丈夫。 ドブラー。 그래도 아쿠아가 그 더운 사막 신전까지 따라가 준 것 때문에 슈아슈아 한 잔은 허락해 주는 건가? 하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또다시 카즈마 이름 앞으로 매상이 늘어나겠군. 그렇게 삭제될 거라면 늦든 빠르든 언젠가 삭제될 채널이라는 거니까. 북이 전부 정화되어 있다고? 일단 아쿠아 사과부터 해라. 정화되지 않는 소재 또 만들어 오라잖아. 머리 위에 꽃이 피어있는
이름 그대로요. 야스야르! 가깝게 기나사이고! 드레크이엠! 곧드레크이엠とは 女神の愛と悲しみの鎮魂か! 相手は死ぬ! 크리스 대신에 다 크리스를 배워가지고 위즈를 탄다고. 위즈가 풍물마법 날리거든. 오빠 좀 쉬워줘. 고트릭스! 카즈마가 아까보다 먼저 움직이네요. 대화창 때문에 카즈마가 변태가 되어버렸어. 아니 위즈, 왜 평소에 입던 옷을? 릴렉스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라. 그러고 보니까 그 본편에서 카즈마 저택 들어갔던 서큐버스는 이벤트 CG가 안 나오네요. 그 서큐버스도 다시 한번 등장해줬으면. 저기 물음표를 댄 캐스트가 혹시 설마 그 서큐버스가 나오는 캐스트일까요? 만들어보라요? 시점을 바꾸는 편이 계속 만들어보라를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 또 만들어보라의 활동이 활발해졌어. 보스 만들어보라. 익소! 이게 만들어보라. 나도 오시로니 가크에테이로. 곧드레크이엠! 곧드레크이엠とは 女神の愛と悲しみの鎮魂か! 相手は死ぬ! 속격기. エクスプロージョン。わが輩の定番か。守りに徹した。ダブラー。これで攻撃が当たるだろう。アスラッシュ。守りに突撃せよ。わが輩の定番か。ダブラー。突撃。 업어줘. 이렇게 더운데 업어달라고? 더 더워지잖아.
텔레포트로 돌아가면 되지. 그리고 여기 오아시스가 있었죠. 위즈도 있는데 텔레포트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나. 트로피컬 드링크? 그런 게 있어? 그 좀비랜드 사회에 그 좀비들처럼 비스무리한 상태일 텐데 햇빛도 괜찮을까요? 리치에게 좀비하고 리치는 다른 뭐 그런 걸로 치고 넘어가는 건가? 오아시스에 녹화와버렸어.